네, 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솔루션 아키텍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 고근호입니다. 오늘 주제는 애저 펑션이고요. 애저 펑션이 MS에서 어떤 식으로 어퍼링 되고 있는지 여러분께 오늘 한 60분 정도 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어젠다를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서블리스가 과연 무엇인지, 서블리스에 대한, 예? 화면 나오나요? 나옵니까? 아,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이 잠깐 문제가 있었는데, 미디어 플레이어 보기로 하셔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지금 컴퓨터로 지금 화면이 공유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어젠다로 서블리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애저 펑션에 대한 개요, 그다음에 데모가 한 3개, 4개 정도 준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데모를 보시고 나서 이제 기타 고려 사항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업데이트된 듀러블 펑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블리스란 과연 무엇일까? 서버의 추상화라고 이제 첫 번째 항목인데, 서버의 추상화는 개발자들 분께서는 추상화라는 개념이 참 와닿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있지만은 관리 대상은 저가 아니고 누군가는 만들어서 운영을 해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관리 서버의 대상이 상당히 줄어든다고 보는 건데, 관리 서버라는 게 서버가 있으면 실은 이 서버의 접근 제어라든지 계정 관리, 하드닝, 백신, 병화벽, 백업, DR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이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서버가 만약에 없으면은 이 많은 놀들이 많은 인력이 이제 줄어든다는 입장이고요.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런 VM들을 많이 없앨 수 있다고 하면은 이제 인프라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멤버도 이제 인프라 관리할 수 있는 멤버가 없어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중앙에서의 봤을 때는 실제 프로젝트 멤버들이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뭐 매니지 서비스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도 VM의 수가 상당히 줄어드니까 이게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볼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서버의 추상화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 이제 이벤트 기반이고 즉각적인 확장을 이제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벤트는 이제 트리거 기반으로 이제 이 execution을 하게 되는데 트리거라는 게 어떤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애저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어떤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웹에서의 이제 호출이라든지 하는 이벤트로 인해서 이 코드가 실행이 된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즉각적인 확장의 의미는 기존에 있었던 서비스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기존에 있는 서비스는 스케일업이나 스케일아웃이 되기는 하지만 이게 스케줄 기반으로 이제 됐다라는 것에 비해서 즉각적인 확장이라는 것은 애저가 알아서 필요하면은 스케일아웃을 시키고 다시 축소시키는 그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제공을 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이크로 빌링은 상당히 또 의미가 있는데, 이 펑션을 쓰게 되면은 결국에는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아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애저에서는 미터링이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로 이제 미터링이 되긴 하는데, 실제 과금은 이제 초 단위로 과금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 초 단위의 기가바이트 메모리 사용량과 엑스큐션을 합해서 이제 과금을 하게 되는데요. 애저에서는 실제 40만 기가바이트 세컨 하고, 그 다음에 100만 엑스큐션에 대해서는 이거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 예를 들면 1024 기가바이트 세컨에다가 실제 엑스큐션이 1초밖에 안 된다고 하면, 그리고 이게 월에 한 100만 건 정도 실행이 된다고 하면은, 실제 과금은 웹다이렉트 기준으로 한만 원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서비스를 구현할 수가 있고, 이것도 예가 좀 과하긴 하지만 실예로 들어보면은 정말 1,000원, 2,000원 정도밖에 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 빌링에 의해서 상당히 금액을 줄일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 서블리스 혜택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DevOps 생산성이 향상이 되는데, DevOps의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 웹에 올라가 이그 클라우드에 올라와 있긴 하지만 이 로컬로 디버깅이 가능하다는 이제 점이고요. 그다음에 애저 펑션의 콜 툴스를 같이 설치를 하면은 로컬에서 엑스큐션까지 이제 툴에 의해서 바로 할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개발하는 데 속도가 빠르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애저 펑션 같은 경우는 또 프락시의 기능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프락시의 기능은 이제 특히 이제 리스폰스의 오버라이드를 이제 사용을 하면 머킹 기능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연동되는 API들을 쉽게 빨리 개발을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공이 되고, CI/CD 측면에서도 이제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이제 CD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은 애저 펑션도 이제 프리뷰이긴 하지만 슬롯이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이게 테스트 슬롯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제 그 슬롯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리파지토리, 뭐 GitHub나 드롭박스나 원드라이브 이런 그 익스터널 리파지토리하고 연동을 시켜서 실제 소스가 업데이트되면 바로 테스트 슬롯에 적용이 되고, 또 테스트 슬롯 같은 경우에는 또 오토 스와핑이라는 또 기능이 있습니다. 오토 스와핑 기능들을 사용을 하면은 바로 또 테스트에 적용이 될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아주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업무로직에 집중인데요. 결국에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데다 집중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코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기반이나 이런 것들은 애저가 될수 있으면 많이 해주고, 개발자 분들은 진짜 업무 로직에만 집중을 해서 개발을 할수 있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더 빠른 제품 출시가 있는데요. 더 빠른 출시는 앞에 설명했던 거하고 조금 오버랩이 되기는 하는데, 여러 종류의 리파지토리를 이제 제공을 하고, 특히 또 VSTS와 연동을 하게 되면 또 테스트까지도 또 자동화시켜서 할 수도 있고, 그게 끝나면은 오토 스와핑 같은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또 바로 프로덕션에 적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이터레이션 자체를 빨리빨리 할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서블리스 컴포넌트들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생각하는 주요 3대 컴포넌트가 이 장표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벤트 그리드고요.
이벤트 그리드는 그 앞에 좌측에 보시면은 이제 블럽 스토리지, 코스모스 DB, IoT 허브, 이벤트 허브 등등등등. 아, 가장 중요한 커스텀 이벤트가 있는데, 커스텀 이벤트에서 이벤트를 받아서 그거를 결국에는 펑션이나 로직 앱으로 이제 처리를 할수 있고, 아, 이벤트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대규모 규모의 토픽이라고 보시면 맞고요. 초당 천만 건, 이전별로 천만 건 정도 처리를 할수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시스템입니다. 이제 그리고 서블리스 코드를 담당하는 쪽이 이제 펑션이고요. 서블리스 워크플로우를 담당하는 것이 이제 로직 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가져가는 핵심 컴포넌트들은 이세 가지를 이제 제시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애저 펑션이고요. 애저 펑션은 일단 이벤트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웹이나 웹북이나 타이머나 블럽이나 이벤트 허브에 이벤트가 도착했다든지 아니면은 서비스 버스 큐 토픽에 이제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면은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코드로 구현이 되고요. 이제 코드는 C#, 자바, F#, 노드JS 등 여러 가지 언어들이 제공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C#과 자바스크립트, 자바 이쪽이 아마 퍼스트 클래스 랭귀지가 될것 같고요. 나머지 파이썬, PHP, 배쉬, 파워쉘 이런 것들은 아직도 익스페리멘탈이긴 하지만은 계속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들이 있고 이런 코드들을 가지고 처리를 해서 결국에는 아웃풋으로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로 결과를 저장을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애저의 펑션이 되겠습니다. 애저 펑션은 그래서 대표적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시하는 서비스고요. 펑션은 뒤에도 이제 조금 설명이 되긴 하지만 일단 그 코드 상에서 보면은 스테이트리스 어플리케이션 스테이트리스 어플리케이션을 지향을 하는 거죠. 이제 스테이트풀 어플리케이션이 아니고 스테이트리스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실제 펑션과 펑션끼리의 연결고리는 실은 큐를 이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조금 특징적인 것이 실행 시간이 상당히 짧아야 한다는 거고요. 이제 실행 시간이 짧아야 되는 이유 자체는 펑션 자체가 원래 롱런하게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이 디폴트는 이제 5분이고요. 기본적으로 5분 안에 끝내야 되고 그게 넘어가면 타임아웃이 걸리고 최대 맥스로 늘릴 수 있으면 10분까지 늘려가지고 이제 실행을 할수 있지만 그래서 상당히 짧은 시간에 엑시큐션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은 실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하고 이제 관계가 있죠. 이제 조금 자잘하게 잘라서 엑시큐션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철학에 맞춰가지고 예, 성격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이제 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특징으로 보면은 이제 컨섬션 플랜이 있는데 이제 컨섬션 플랜 자체는 이제 마이크로 빌링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거고. 실제 미터링은 이제 밀리시간 단위로 과금을 초 단위로 할수 있기 때문에 진짜 쓴 만큼만 예, 돈을 내면 되는 그런 소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트리거와 바인딩을 보는데요. 실제 펑션에서 어떤 것들이 더 트리거를 할수 있는지, 어떤 것들은 펑션에서 인풋으로 받을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아웃풋으로 받을 수 있는지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이 없다고 해서 트리거가 되는 것에 대한 정보가 흘러 안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흘러 들어오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벤트 허브의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은 트리거가 발생되고 그게 발생됐던 이벤트를 실제 펑션 안에서 불러와서 처리를 할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이 다 아웃풋이 다 되고 문자 메시지라든지 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런타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런타임은 지금 두 개가 지금 애저 펑션에서는 있고요. 런타임 버전 1은 GA가 돼 있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주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제 버전 2는 지금 아직 프리뷰 상태이긴 하는데 버전 1과 버전 2가 조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일단 랭귀지를 다른 언어들도 많이 좀 써야 된다 그러면은 런타임 버전 1을 계속 쓰셔야 될것 같고요. 버전 2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지원하는 범위 자체가 좀 미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버전 1 같은 경우에는 익스터널 파일스, 테이블 같은 이런 것들을 또 지원을 하는데 또 버전 2에서는 또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래프 관련된 것들은 또 버전 2에서만 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버전 1을 쓸지 아니 베타 버전이라고 지칭되는 버전 2를 쓸지 조금은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드웨어 아키텍처인데요. 애저 펑션이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 이제 설명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애저 펑션은 그 기본적으로 이제 컨섬션 플랜을 가정을 해서 이제 계속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컨섬션 플랜은 이제 마이크로 빌링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자동적으로 이제 스케일 아웃을 시켜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적으로 스케일 아웃을 시켜주는 주체가 이제 스케일 컨트롤러가 되게 있습니다. 애저에서 구현되어 있는 스케일 컨트롤러는 앞에 있는 그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주체에 대해서 이제 유입되는 속도나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가지고 실제 더 펑션 호스트 인스턴스가 더 필요한지 이제 그 판단을 해서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스케일 아웃을 구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펑션 호스트 인스턴스는 실제로 애저 펑션에서 보면 펑션 앱하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디플로이 단위가 펑션 앱스 단위로 디플로이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 개를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만드는 거는 이제 최대 200개까지 펑션 호스트 인스턴스를 이제 만들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개의 리미테이션이 있기는 하지만 200개까지 많이 쓰시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두 번째로는 펑션 호스트 인스턴스의 리미테이션이 또 다른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일단 그게 메모리 리미테이션이 1.5GB까지 쓸수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구현하시는 펑션 자체가 워킹 셋 자체가 1.5기가를 초과하는 그런 펑션이 있다고 하면은 컨섬션 플랜으로는 될 수가 없고 앱 서비스 플랜으로 이제 전환을 하셔가지고 실행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일단 펑션 호스트 인스턴스의 개수는 늘어나기는 늘어나는데 그래도 리밋이 있고 맥스 200개까지 늘어난다는 거고요. 조고에 실제 들어가는 코드는 펑션 단위가 아니라 펑션 앱스 단위이고 그다음에 펑션 앱스 단위이고 그다음에 그 펑션이 워킹 셋이 너무 커서 메모리 리미테이션에 부딪히게 되면은
컨섬션 플랜으로 가지고는 안 되고 앱 서비스 플랜으로 전환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쪽 펑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가장 밑단에 있는 앱 서비스 컨섬션 런타임에 기반해서 그 위에 있는 웹잡스 코어하고 웹잡스 익스텐션 기반의 스크립트 런타임, 그 다음에 랭귀지 런타임, 그리고 실제로 실행시키는 코드와 컨피규레이션 파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스택을 보시게 되면은 웹잡스라는 게 이제 가장 핵심인데요. 그 펑션이 갑자기 어느 날 튀어나온 게 아니라 웹잡스 SDK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서비스이고, 웹잡스 SDK는 실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저희 애저에서 디벨롭해 있었고 이제 상당히 성숙된 기술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웹잡스 익스텐션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개발이 되고 이제 새로운 기능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웹잡스 익스텐션 같은 경우는 트리거, 인풋, 아웃풋, 바인딩 계속적으로 다른 서비스와 그다음에 클라우드 에코시스템하고 계속적으로 연동을 할수 있게 이 웹잡스 익스텐션들이 계속 늘어나는 형태로 계속적으로 제품이 진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웹잡스와 실제 펑션은 어떤 또 유사점이 있고 또 차이점이 있는지 살짝 또 궁금해지는데요. 웹잡스는 기존에 보면은 이제 앱 서비스 플랜 기반으로 이제 돼 있었던 거고, 앱 서비스 플랜은 결국에는 데디케이트 호스트를 저희가 이제 돈 주고 사서 이제 쓰는 거죠. 이제 데디케이트 호스트다 보니까 실제로 쓰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이제 과금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또 반대로 이제 펑션은 기본적으로 이제 컨섬션 플랜이고, 실제로 내가 execution 했던 거와 그 다음에 execution 했을 때의 그 실제 사용됐던 메모리에 대한 금액만 지불을 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 것만 이제 금액을 지불하다 보니까 상당히 저렴하게 저희가 코드를 구현을 할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앱 서비스 플랜, 웹잡스 같은 경우는 앱 서비스 플랜이기 때문에 실은 데디케이트된 호스트의 메모리 리밋을 따라가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제 컨섬션 플랜 같은 경우에는 1.5기가의 메모리 리미테이션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없어진다는 측면이 있고, 앱 서비스 플랜은 한국에는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고, 컨섬션 플랜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에서는 지금 들어와 있지 않고, 가장 가까운 뭐 싱가포르나 일본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코드를 살펴보실 건데요. 코드는 제가 C# 스크립트 코드와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두 개를 준비를 했고요. 여기서 보여드리고자 했던 바는 실제 오른쪽 밑에 있는 바인딩으로 시작되는 저 JSON 파일인데, 이제 function.json 파일입니다. 그래서 function의 그 JSON 파일인데, 실제 그 형식 자체가 C# 스크립트나 자바스크립트나 똑같은 형식을 취한다는 거고요. 똑같은 파일이죠. 똑같은 파일이고, 실제 언어만 이제 바뀌면 된다는 거고요. 첫 번째의 C# 스크립트 예제를 보시면은 async task에서 HTTP response message를 이제 output으로 이제 내게 돼 있습니다. 아웃풋에 이렇게 돼 있고, 실제 return 코드에 보면은 HTTP response message를 이제 output으로 내게 되어 있고요. 실제 유입되는 데이터를 보면은 trigger 데이터가 있고요. trigger는 HTTP request message를 req로 이제 들어오게 되어 있고, input으로 테이블을 받고 또 다른 input으로 이제 cloud blob 컨테이너를 이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트레이스 파이터 로그가 이제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코드를 살짝 살펴보면은 input 테이블 안에 있는 이미지 텍스트에서 이제 이미지 텍스트를 셀렉트해서 이제 쿼리로 가져오고 그 가져온 것들을 전부 다 대상으로 해서 실제 코드는 이미지 텍스트 URI에 ST를 이제 집어넣어서 심플 이미지 텍스트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애드를 하는 실제 예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거는 보면은 자바스크립트 예제인데요. 자바스크립트가 실제 인풋하고 트리거, 그다음에 그 리스폰스 되는 부분들이 이제 C#하고 이제 코드가 당연히 틀리고요. 코드를 살펴보면은 인풋으로 컨텍스트가 이제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트리거 돼 있던 이제 데이터가 이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쿼리 네임이나 아니면 바디가 있고 바디 네임이 있을 때 이제 스태터스 200 디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그걸 주게 되어 있고 바디에서는 헬로에서 그 이름을 출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이제 그 데이터들이 많이 없을 경우에는 스태터스 400을 찍고 이름을 쿼리 스트링이나 아니면 바디에 리퀘스트 해달라라고 되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컨텍스트 로그에 찍히는 거를 보시면요. 컨텍스트에 바인딩스, 인풋 테이블에 네임이 있는데, 이 바인딩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오른쪽에 있는 펑션스적인 JSON 파일 안에 보면 이제 바인딩이 있고, 거기에 인풋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인풋 테이블에 네임을 가져오게, 하는, 내시적으로 어떻게 되어있는지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이제 데모를 이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첫 번째 데모는 가장 간단한 웹 트리거와 그 다음에 타임 트리거를 가지고 어떻게 호출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PC가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준비해 놨던 것들이 좀 많이 날라갔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포탈에서 일단 HTTP 트리거 C# 지금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나 더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펑션 앱이 이제 먼저 만들어져 있긴 했지만은 이제 펑션의 플러스를 누르시면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템플릿들이 퀵스타트 형태로 이제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로 이제 HTTP 트리거 할 거고요. 저는 데모가 거의 다 C#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anguage는 C#이고 이름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트리거를 만드는데 이제 authorization 레벨이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레벨을 이제 유의 깊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function 레벨과 anonymous 두 가지가 있습니다. anonymous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만들고 나서 authorization 코드를 집어넣지 않고도 바로 실행이 가능한 형태이고요.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적어도
키값을 알아야지 시행시킬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펑션 레벨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은 바로 예제가 하나 만들어지는데요. 예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HTTP request 메시지로 메시지를 RQ나 받아서 보면은 RQ에 네임 밸류 페어로 이제 받게 되는 거죠. 네임 밸류 페어로 받게 돼서 네임이 있으면은 그 밸류 값을 네임에다가 이제 집어넣고요. 만일에 네임이 없으면은 결국에는 body를 다 읽어서 데이터 네임이 있으면 그 네임을 이제 네임으로 가져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네임 자체가 이제 없다라고 하면은 예, bad request를 날리고 그다음에 친절하게도 이름을 query string이나 아니면은 request body 안에 집어넣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고요. 있는 경우는 그냥 hello 하고 네임을 하게 되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만들어 놓은 거를 가지고 제가 실제 get function URL을 하면은 이 function 키를 가지고 URL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키 값이 여러 개가 있는데 underscore master는 실제 시스템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유출이 절대 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default 같은 경우는 function apps 안에 있는 function들 모두 다 동일하게 이제 콜을 할수 있는 키값입니다. 그래서 이 function만 콜을 할수 있게 키값을 주기 위해서는 이제 디폴트 function 키로 이제 주면 되고요. 이걸 하나를 카피를 해놓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트리거 되어 있는 function이 있으니까 이거를 호출을 할수 있는 타임 트리거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타임 트리거 같은 경우는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무상으로 이제 제공되는 툴인데 아주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뒷편에 가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타임 트리거를 하나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네임스페이스는 임의로 그냥 아무거나 하나 만들겠습니다. 폰 익스프레션을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트리거를 할 건지, 얼마나 자주 트리거를 할 건지 할수 있는데 저는 5초 간격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C샵으로 되어 있는 코드가 되어 있고요. 잠깐 스토리지 어카운트를 명시를 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명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코드를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실은 HTTP 클라이언트를 하나 가져올 거고요. 리스폰스는 클라이언트를 싱크로 이제 하나 콜을 해서 이제 가져올 상황입니다. 아까 전에 만들었던 웹트리거 펑션에 URL을 삽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계시니까 네임과 밸류를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았으니까 도구도 하나 썼고요. 네, 이쪽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는 인텔리센스가 작동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HTTP 클라이언트를 모르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네임스페이스를 추가를 해줘야 되는 것을 알아서 이제 알려주게 돼 있고, await를 썼는데 await는 실제로 이 스태틱 보이드하고 이제 좀 충돌이 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싱크로 바꾸고 그다음에 어싱크 태스크로 바꾸면 되는데, 이 부분도 잘라내서 예쁘게 빔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임스페이스를 시스템 스레딩의 태스크를 불러올 수 있게 이제 만들었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무상 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륭하게 색깔도 예쁘고, 그다음에 인텔리센스도 되기 때문에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워닝은 좀 떨어졌는데 에러 없이 빌드가 됐고요. 실제로 이 코드를 애저에다가 배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띠에다가 배포하면 될것 같고요.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래서 배포를 바로 진행을 하고, 트레이서 스크립션을 선택을 하고, 이제 B에다가 이제 배포를 바로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디플로이 오브라이트, 예,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바로 배포가 됐고요. 배포되고 나서 이 펑션이 바로 이제 보이고, 또 주목할 기능 중에 하나가 스트리밍 로그를 실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로그 스트림에 접속을 해서 실시간으로 로그를 이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지금 뭐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리스폰스가 지금 오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엔 5초에 한 번씩 HTTP 트리거를 해서 그 펑션을 콜을 하는 것들을 이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타이머 같은 경우는 지금 타이머 트리거는 이제 바로 딜리트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해서 바로 딜리트하면은 실시간으로 바로 딜리트가 돼버립니다. 또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보여드리면은 코드를 가지고 HTTP 트리거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목적 자체는 이제 로컬에서도 바로 디버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데모로 이제 잡았고요. 이제 바로 이거를 디버깅을 하겠습니다. 디버깅을 하면 주황색으로 바뀔 거고요. 디버깅을 하면서 저는 런타임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런타임이 이제 실행이 됐고요. 이제 바로 로컬에서 실행할 수 있는 API가 도출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까 전에 그 타이머가 실행이 되는 건데, 잠시만요. 그래서 이 트리거를 가지고 로컬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화면을 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캣부터 네임과 밸류를 쿼리 스트링에 담아가지고 한번 샌드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버깅 하면서 러닝되고 있는 일반인데 localhost 7071의 API를 가지고 이제 호스트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절트가 바로 나왔습니다. 캣과 이제 포스트는 이제 바디에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샌드를 하면은 바로 테스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에서 테스트를 할수 있고 로컬에서 디버깅을 할수 있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분께서 개발을 아주 손쉽게 할수 있다는 것을 이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데모는 로직 앱스 설명을 잠깐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는데요. 로직 앱스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3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제 플로우를 이제 개발을 하셔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125개 이상의 엄청나게 많은 커넥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서비스들 클라우드의 에코시스템들과 연동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빙도 있고 그다음에 세일스포스도 있고 구글의 어떤 캘린더나 드라이브하고도 연동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프로토콜에다가 그다음에 XML, EDI 그리고 온프레미스에 있는 비즈독이나 아니면 오라클 DB 이런 것까지도 다 연동이 될수 있게 서비스가 구현이 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워크플로우 디자이너를 가지고 클라우드 상에서 브라우저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데모는 익스터널 파일인데요. 결국에는 FTP에서 파일을 올려서 그 다음에 펑션에서 그거를 받아서 이제 블로브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블로브에 저장되어 있던 것을 실은 이제 우측 상단에 있는 것은, 핫 데이터 패스를 이제 지정을 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 있었던 거는 콜 데이터 패스를 이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이 블로브에 올라온 것을 트리거로 삼아가지고 로직 앱이 슬랙한테 그 메시지를 이제 발송을 해주는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FTP 같은 경우에는 실은 창이 없어졌는데요. 특히 특징상 파일이 올라오고 나서 실제 로직에서 디텍트를 해가지고 이벤트를 발생시키는데 시간이 좀 상당히 좀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FTP에 접속을 했고요. 파일스라는 폴더 안에 지금은 A4의 PDF인데 지워버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엠프스로 파일을 4개를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펑션들이 실제로 어떻게 되냐? 이 펑션들은 네, 첫 번째가 FTP에 접속을 해서 FTP에 파일이 올라오면은 그 파일을 받아와서 블로그에 저장하는 실제 펑션입니다. 보시다시피 새 코드가 아주 심플합니다. 한 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스팀 마이 블로그 자체가 이제 FTP에 올라 있는 파일의 스팀이고요. 파일의 스팀이고요. 아, 그리고 나서 이제 아웃풋으로 이제 아웃풋 블럭에 이제 쓰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스트림이기 때문에 카피와 싱크를 해서 바로 남기는 코드입니다. 실제 트리거와 이제 아웃풋을 잠깐 보면은 이제 트리거 같은 경우는 아니 잘못 봤습니다. 근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아까 전에 그 스팀으로 받은 내용 자체를 뒤쪽에 있는 블럭에 스팀으로 바로 카피를 해가지고 한 줄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트리거는 익스터널 파일스의 FTP고요. FTP의 뭐 주소, 유저네임, 패스워드, 그다음에 실제 로케이션 정보들을 입력을 해주면은. 네,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것 자체를 이제 아웃풋으로 이제 블럽에다가 이제 집어넣고, 그다음에 그 블럽에서 저장되어 있는 거를 다시 트리거를 받아가지고 이 펑션에서 다른 스토리지 어카운트의 블럽으로 저장을 하게 이제 데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받는 블럽 스토리지와 두 번째 받는 블럽 스토리지는 블럭의 티어를 조금 틀리게 해서 첫 번째는 이제 핫티어,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콜드 티어로 가게 했고, 네, 콜드 티어에서는 로직 앱스를 가지고 실제 블럭 단위로 이제 아카이브로 변경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로직 앱으로 처리하는 것을 이제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로직 앱스를 잠깐 보면 네, 로직 앱스는 FTP 노티케이션에 노티케이션을 슬랙으로 주는 로직 앱이고요. 로직 앱 디자이너를 잠깐 보시면은 네, 블럭이 애드되거나 모디파이 됐을 때, 업로드, 컨테이너 됐을 때 5초 간격으로 이제 체크를 하게 돼 있었고, 슬랙에 시스템 얼러츠라는 채널로 이런 메시지를 이제 뿌리게 돼 있었습니다. 조금 진행을 빨리 했었던 부분 자체가 FTP가 그 이벤트 트리거 되는 속도가 상당히 느습니다. 2분에서 5분 정도까지 걸릴 수 있고, 오늘 또 잠깐 리스가 있었던 게, 제가, 이 슬랙을 선택한 이유 자체가 일단 무상이고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실질적으로, 기업에서는 이제 외부에서 차단된 환경들이 많기 때문에, 모바일 앱을 노티피케이션 오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불가피하게 모바일은 못 보여드리는 환경이 돼서, 지금과 같이 파일이 업로드가 돼서 네, 이 메시지를 슬랙에다가 뿌릴 수 있게 했습니다. 기업에서는 이제 이런 슬랙도 이제 차단될 수 있기 때문에 다 누구나 이제 스마트폰을 들고 있어서 이제 슬랙의 모바일 앱을 통해 가지고도 이런 메시지를 볼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 또 현업분이나 아니면 시스템 관리자들, 그다음 파트너들 다 같이 메시지를 볼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현업하기에는 아주 좋은 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제를 봤고요. 이제 세 번째 예제는
기간이 상당히 많이 지체되죠. 세 번째 예제는 파일을 FTP 없이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또 뭐가 있는지 좀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FTP가 없이 이제 스큐어하게 트랜스퍼를 하고, 그리고 오토라이제이션 코드 말고 또 오토티케이션도 또 같이 이제 또 연동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걸 만들어 놓고 재사용할 수 있게 API로 만들어 놓고 재사용할 수 있게 API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좀 관리를 할수 있는 방안이 어떤 건지를 이제 데모로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펑션은 또 스위칭을 잠깐 해야 되는데요. 펑션의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스웨거 데피니션을 펑션에다가 바로 세이브를 할 수 있습니다. 스웨거 허브 없이 또 연동을 할 수는 있지만 없이 바로 스웨거 데피니션을 만들어서 API 데피니션을 이제 애저 펑션이 들고 있을 수 있게 구현이 가능하고요. 그런 상태가 되면은 이제 API 매니지먼트에서는 바로 임포트를 해서 이제 쓸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이두 가지 펑션을 가지고 이제 만들었었는데요. 첫 번째 펑션 같은 경우는 지금 코드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코드가 보이지 않은 이유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가지고 펑션을 바로 퍼블리시를 할수 있는데, 펑션을 바로 퍼블리시 했을 때는 코드가 보이지가 않고요. 실제로 이 GLL 형태로 이제 업로드가 되게 되기 때문에 코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보이는 거는 이제 function 제이슨이 보이고요. 로그를 한번 켜놓겠습니다. 로그를 켜놓고, 그 다음에 실제로 클라이언트를 구현하는 게 상당히 조금 복잡할 수는 있습니다. 이 코드를 가지고 클라이언트를 구현을 했는데요. 이제 목적 자체는 파일을 FTP 없이 API를 통해서 업로드를 할 수 있겠느냐와, 그 다음에 이 파일에 대한 메타데이터들을 같이 딜리버리를 해서 블록 스토리지에 보면 메타데이터를 쓸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했었고, 그 다음에 블럽이나 블럽에 바로 이제 업로드하는 건 에이지 카피라는 훌륭한 툴이 있는데, 키값에 있으죠. 이제 오토티케이션까지 같이 처리를 할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싶어서 API 매니지먼트를 연동을 한 펑션을 이용을 해서 블럽에 올리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 자체는 실제로 이제 짤막하게 빨리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파라미터 값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는 거고, require access token이라는 것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건데, 제공되는 API를 통해 가지고 제가 실제 여기 이제 핵심 라인들인데, 제가 접속하는 이제 클라이언트 아이디, 클라이언트 아이디는 이 콘솔 앱을 대위하는 이제 아이디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리소스는 이 콘솔 앱이 접속할 수 있는 백엔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URL은 사전 정의되어 있는 URL가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돼 있고, 플랫폼 파라미터는 이거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있죠. Prompt behavior는 always. 그래서 캐시되어 있는 정보를 쓰지 않고 바로 계속 다시 또 묻게 돼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화면 자체는 개발을 할 필요 없이 바로 API를 가져와서 표현시에 있는 모습이고요. 실질적으로 30메가짜리 파일을 업로드를 했었고요. 이 AVN이나 메시지 자체는 죄송합니다. AVN이나 메시지 자체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VN이나 메시지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메타데이터가 되고요. 그다음에 OCP API의 서브스크립션 키 자체가 API 매니지먼트에서 요구되는 authorization 코드가 되겠습니다. authorization 코드가 되고 실제 저는 사용자가 매번 실행할 때마다 이렇게 크레덴셜을 입력을 해야지 이제 실행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펑션에서 이제 받아서 이 펑션에서 나온 메시지인데요. 저희가 올렸던 파일 이름은 파일 30메가.zip 파일이었었는데, 실제 GUID 값으로 이제 바꿔서 이제 zip으로 올려낸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데모는 그 다음 데모는 실은 가장 핵심적인 데모인데요. 이벤트 그리드에서 커스텀 이벤트를 발생을 시켜서 이제 그거를 처리하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이벤트 그리드 는 여러 가지 이제 애저에서 발생되는 이벤트들을 처리를 할수 있는데 가장 자유도를 높일 수 있는 게 유저 디파인드 커스텀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애저가 됐던 뭐 온프렘이 됐던 어디가 됐든 상관없이 자신이 그 개발자가 지정하는 커스텀 이벤트를 발생해서 이것을 처리를 할수 있게 할수 있는 방법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애저의 VM에 실질적으로 메모리가 많이 부족할 경우에는 노티피케이션을 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시뮬레이션 하는 걸로 자체를 했었고요. 로우 메모리가 발생이 되면은 네, 그거를 가지고 이벤트 그리드로 보내고 이벤트 그리드는 또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펑션에서 그 메시지를 이제 Q로 보내고요. 이제 Q에서는 다시 받아가지고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블로그에서 네, 또 클라이언트 쪽으로 일단 먼저 왔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돼서 좀 급해서 좀 빨리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행을 시키면
이거를 실행을 시키면은 첫 번째 시스템에 있는 available 메모리에 메가바이트 단위로 이제 나오고요. 지금 한 19기가 정도 여유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이제 판단해서 이제 서브젝트에 보시면은 information이라는 프리픽스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되어 있고 뒤에 이제 이벤트를 이제 계속 날리고 있고요. 지금 계속 status code 200 OK를 계속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프로그램 짠 거는 10기가 이하로 내려가면은 warning으로 바뀌어서 저희가 warning인 이벤트에 대해서 결국에는 Slack에 이벤트를 보내고 그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는 그런 데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테스트 리밋을 가지고 이제 메모리 리크를 좀 시뮬레이션 해봤고요. 바로 이제 10기가 이하로 떨어졌고 바로 워닝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워닝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이제 지속해서 제가 이거를 끄지 않은 이상 계속 발생을 시키는 그런 세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생이 됐으면은 결국에는 이 슬랙에 보면은 6개의 뉴 메시지가 들어왔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아이디가 뭐고 서브젝트 실제 데이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께서 다 정의를 할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스템 네임과 IP 주소 그다음에 그 당시 어베이블 램을 이렇게 데이터로 해서 커스텀 데이터를 만들어서 처리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데모를 잠깐 드렸습니다. 기타 고려사항들. 네. 펑션은 이제 한 가지 일만 해야 된다. 네. 한 가지 일만 해야 된다고,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겹치게 되면은 수정하기도 힘들고요. 그다음에 스케일러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특정 펑션이 이제 스케일러블 했을 때다 같이 이제 스케일이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일만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펑션은 가능한 빨리 끝내야 됩니다. 네, 디폴트 5분, max 10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스테이트리스이고요. 네, 스테이트풀을 지금까지 지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펑션은 역등성을 가져야 합니다. 네, 여러분 실행에도 어떤 게 부러지거나 이렇게 잘못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가장 그 적합한 편집기 부분인데요.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였었고 로컬로도 지원이 되고요. 아주 많은 익스텐션들을 가지고 있고 네, 무상 툴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안 써보신 분들은 꼭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한번 설치를 하셔가지고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펑션은 프락시를 통해서 단순화시킬 수 있는데요. 이렇게 도식을 보면은 펑션 앱스 A와 B와 그다음에 익스터널 엔드포인트 이 펑션 세 개를 가지고 프락시를 이용해서 한 가지 그 API를 이렇게 세 개로 분산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이런 분산을 했을 때 가장 장점이라고 하면은 각 펑션이 어디 한쪽이 이제 스케일아웃이 됐을 때그 펑션만 스케일아웃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아주 용이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용 자원의 극대화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펑션 안에 HTTP 클라이언트, 그다음에 HTTP 클라이언트나 그다음에 이벤트 허브 클라이언트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execution 할 때마다 그 자원들이 생성이 되고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그거를 또 유지를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HTTP 클라이언트 같은 뭐 포트가 부족한다든지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용 자원들은 밖으로 빼라는 거죠. 이제 밖으로 빼서 재사용해서 시행 속도도 높이고 그다음에 스루풋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공용 자원을 자원의 극대화 부분이 있습니다. 초기 시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이제 콜드 스타트 부분인데요. 인스턴스 워밍하고 그다음에 코드 종속 파일들 적재를 하고 코드가 실행이 돼야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있어서 원인이 안 됐다고 하면 시간들이 많이 이제 지체가 될수 있고요. 이것들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냐면, always on을 이제 하면 되는데, 컨텐츠 플랜은 always on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앱 서비스 플랜을 dedicate 모드 전환해가지고, always on을 하면은 상당히 빨리, cold start로 인해가지고, 초기 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를 할수 있다. 이 부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종속성 파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최대한 줄여가지고 파일을 가장 적게 카피를 해서 코드가 바로 실행될 수 있게 할수 있는 방안이 이제 고려가 됩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통신 시 고려 사항인데, 컨텐츠 플랜 같은 경우에는 V넷과 통신을 할 수가 없죠. 만약에 V넷과 통신을 할수 있게 꼭 해야 된다면, 데디케이트. 데디케이트는 결국은 앱 서비스 플랜에 데디케이트 호스트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그 P2S나 하이브리드 커넥션을 통해 가지고 V넷과 통신을 할수 있고요. 아니면은 앱 서비스 인바이런먼트 ASE를 대면은 바로 ASE 자체가 V넷 안에 있기 때문에 V넷과 통신 V넷 안에 있는 리소스들과 통신을 할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스토리지 어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V넷 안으로 엔드포인트가 들어올 수 있게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에 엔드포인트가 V넷 안으로 들어와 있다고 하면은 일반적인 컨텐츠 플랜 갖고는 안될수 있다라는 게 기초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펑션 런타임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이제 V1과 V2. V2는 이제 포탈에서는 어떤 곳은 이제 베타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V1, V2를 잠깐 살펴보면 V1은 호스트가 결국에는 단내 프레임워크 기반의 윈도우였었고, V2는 보면은 단내 코어 기반의 리눅스라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윈도우 리눅스 차이점이 있고, V1 같은 경우에는 지금 C#, 자바스크립트, 자바는 아닙니다. 자바스크립트, F#, 추가적으로 다른 파이썬, PHP, 바시, 파워쉘 전등 이렇게 지원 계획이 지금 하고 있고, 자바는 이제 단지 지원 계획이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태인데, 다른 언어들을 지금 지원을, 익스페리멘털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반면에 이제 V2 같은 경우는 지금 언어가, 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C#, 자바스크립트, 자바.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제 올로는 올 건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런타임을 어떤 걸 선택할지, 좀 성격에 맞춰서 정말 유치한 단내 프레임워크 써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뭐 버전 완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단내 코어 정도로도 충분히 할수 있으면 이제 V2로 이제 선택을 하셔서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durable function입니다. 죄송합니다. durable function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을 단숨에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거 GA가 되어 있고요. Durable Function은 일단 Function 자체가 왜꼭 Stateless였느냐, Stateful도 할수 있다. 네. Stateful Function을 지원을 합니다. 이두 번째는 이제 Time의 Time Limit이 있었는데 5분 아니면 Max 10분이었었는데 Time Limit도 이제 없어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실제로 Function을 해왔고, 이제 PG팀에서는 이런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아까 제가 보셨던 웹잡스 익스텐션을 가지고 듀러블 펑션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상단에 보시면은 펑션 체이닝입니다. 펑션 체이닝은 이제 펑션 원에서 어떤 일을 가공하고 큐를 넘기거나 아니면 스토리지 넘기고 다시 그것을 펑션에서 받아서 또 넘기고, 그 다음에 처리를 하고, 그 다음 펑션에 또 받아서 또 넘기고, 이런 구조가 이제 펑션 체이닝인데, 밑에 코드, 주변에 있는 코드가 이제 펑션 체이닝을 실제로 스테이트풀하게 구현을 해놓은 코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 오퍼레이션, 이 펑션 자체 하나 가지고, 밑에 실행되어 있던 펑션들의 스테이트를 다 관리를 해가지고 스테이트풀 펑션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fan out, fan in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쇠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도 뭐 구현하기는 아주 용이한 편인데, 쇠는 이미 실제로 여러 개의 잣들을 병렬로 처리를 하고, 그 병렬된 처리된 값들이 다 모여서 또 다른 펑션으로 가야 될 때, 병렬 처리되는 그 펑션들의 속도나 이런 것들이 다 틀렸을 때,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한 곳으로 다시 모을 수 있는지, 팬인을 할수 있는지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그 부분도 이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부분은, 펑션을 하나 시작을 해서, 다른 펑션이 이제 롱런을 하게 됩니다. 계속 하게 되는데, 이것의 펑션의 스테이터스를 도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싱크러스 HTTP API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get 스테이터스를 계속 가져가려면 이제 좌측 하단에 보면은 이제 모니터링처럼 어떤 API를 계속 호출하고 또 슬립했다가 또 호출하고 슬립했다가 할수 있는 이제 호출자 입장에서는 이제 모니터링도 돼야 되는데 이것들에 대한 이제 방안. 그 다음에 이제 좌측에 보시면은 롱러닝 하는 트랜잭션인데 결국은 이제 휴먼 인터랙션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리퀘스트 어프로벌이 있고 팀장님이 계신데 팀장님이 예를 들어서 한 72시간 동안 공석이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할 거냐? 72시간 안에 하면은 프로세스 어프로벌 할 거고 72시간이 지나서 이제 안 됐을 경우는 팀장님의 상사를 통해 가지고 에스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처리를 할수 있다라고 이런 시나리오를 처리를 할수 있게 듀어블 펑션이 이제 출시가 되어 있고요. 상당히 고무적인 게 기존에 있었던 리미테이션들을 상당히 많이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펑션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제가 생각보다 시스템도 좀 폴트가 좀 있었고 그리고 데모 시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걸려서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또 펑션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영업 대표를 통해서 또 저희 CSA들을 찾아주신다면은 저희가 또 찾아뵈서 또 부연 설명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시스템 상태가 너무 고르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은 여기까지가 되고요. 질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저 펑션에 리눅스와 더커 지원은 어떤 장점이 있나요? 애저 펑션에서 리눅스와 더커 지원은 할수 있는데 실제로 더커도 이미지 파일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펑션에서 더커를 지원하는 것 자체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타임 리미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5분 안에 익스큐션이 끝내야 되고. 그런 리미테이션과 메모리에 대한 리미테이션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더커까지 또 위에 올리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리눅스는 지금 지원을 할수 있는 게 아까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V2는 리눅스 기반입니다. 네, 호스트 자체가 리눅스 기반이기 때문에
그리고 .NET 스탠다드 2.0 자체도 리눅스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리눅스는 잘 지원을 할수 있는데 유일한 단점은 리눅스의 앱 서비스 플랜은 지금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메모리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리눅스는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상과 음악, 네, 이게 조금 아까 전에 시스템상으로 좀 무리가 있어서 그랬을 것 같고요. Serverless 함수를 일괄 마이그레이션 방법이나 솔루션이 있는지요? 일괄 마이그레이션 할수 있는 방법들은 일단 몇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 스크립트 베이스인 경우에는 아주 쉽게 마이그레이션을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애저 펑션은 다이나믹 컴파일레이션을 지원하기 때문에 소스만 가져오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따로 소스만 가져오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아니면은 소스와 이제 실행 파일을 이제 다운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메뉴에 보면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곳에 소스와 컴파일레이션, 그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젝트 그 파일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으셔가지고 넘기시면 되고, 그 전에 조금 뭐 GitHub나 아니면 익스터널 리퍼지터리를 이용해가지고 넘겼었다면은 그거를 바로 딴 쪽에 넘기기 좀 편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벤트 그리드의 각종 이벤트에 대해서 어떤 기준과 형태로 작용을 하는지요. 네, 이벤트 그리드는 프리디파인 되어 있는 포맷이 있습니다. 일단 JSON 파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뭐 시간이라든지 시간, 서브젝트 등등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제 프리디파인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이벤트 그리드 자체는 Azure Subscription, 그 리소스 그룹 뿐만 아니라 Azure에서 저희가 서비스 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에서 이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 이벤트들이 다 이제 공통 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 샘플로 보여드렸다시피 저도 그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뭐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서브젝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거의 프리디파인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제가 좀 자유도를 가지고 고칠 수 있는 부분은 데이터 부분입니다. 데이터 부분도 제가 이제 원하는 부분으로 이제 고쳐서 할수 있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JSON 포맷이고, 인풋하고 실제로 이제 그 이벤트 그리드로 이제 날릴 때는 대괄호로 이제 처음과 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제 JSON 파일이면서도. 네. 그리고 소리와, 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오늘, 매끄럽지 못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애저 펑션, 그다음에 로직 앱, 실제로는 되게 짤막짤막하게 쓸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지만은, 실제 프로젝트를 하면은 이런 경우는 꼭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시다가 혹시 더 궁금하시거나 더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영업 대표를 통하셔가지고 저희 CSA를 찾아주시면 방문해서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너무 정신없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준비했던 부분 중에서 많이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